해외 주식 리서치 1세대? 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요. 네. 그냥 노블록스라는 기업이 가장 핫하다. 네. 여러 가지 각광받는 아버님이 워낙 돈을 잘 벌어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KM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집 방송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을 모시고 미국 IPO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바바리안 리서치 회사 소개 잠깐 네. 해주시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해외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리서치 회사다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국내에는 이제 해외 주식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중국만 이제 취급하는 그런 리서치 펌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자 네.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 같이 만든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사님 전화 드리고 한번 뵀잖아요. 네. 그때 회사 소개도 듣고 또 이사님 과거의 경력, 화려한 경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님 말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국내 1세대라고 해야 될까? 해외 주식 리서치 1세대? 라고 하면 좀 네, 맞을까요? 너무 거창하고요. 네. 그냥 조금 이제 사실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해외 주식 투자 굉장히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를 2015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훨씬 전이죠. 조금 일찍 시작했다. 네. 그 정도이지 뭐 1세대 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 이제 정희석 이사님 자주 모시고 여러 가지 미국 주식 또 미국 증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IPO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오늘 정희석 이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2월, 3월 미국 시장 IPO 일정이라고 이제 표를 네, 보여주고 있죠. 계신데 내용을 한번. 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화면에 됐습니다. 이게 하나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은 2월이랑 3월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이 의외로 IPO 비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IPO가 굉장히 핫했던 거는 작년 9월, 뭐 작년 12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네. 9월에 뭐 팔란티어 등부터 해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작년 12월에는 뭐 도어대시라든지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하면서 IPO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사실 올해는 약간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2월도 보시더라도 굉장히 IPO 뭐 2월 첫 주, 둘째 주 보면은 IPO 종목 수가 많긴 하지만 네. 상당수가 이제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네네.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중국 기업들, 중국 미드 스몰 캡들이 이제 네. 많이 올라. 뭐 이들 기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시장 전반을 막 이렇게 뜨겁게 달굴 만큼의 네. 그런 네. IPO 시즌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월 첫 주, 3월 둘째 주, 예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한 이틀 전에 준비한 건데 이틀 전 기준으로는 이 두 주간 세 개의 기업만이 이제 스펙을 네. 제외하고 IPO를 네, 할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기업이 하나가 있죠. 예, 네. 굉장히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예. 수는 작지만 로블록스가 IPO를 합니다. 예. 많이들 요즘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뭐 메타버스의 대표주니 뭐 여러 가지 각광받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네. 주도하는 주다 뭐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 봤거든요. 주식을 봤던 건 아니고 그쵸. 저희 아이가 이 게임을 하더라고. 노트북만 키면 이 게임을 하자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네. 같이 해봤는데 그 뒤에 말씀드리죠. 네, 네. 일단 그래서 노블록스라는 기업이 가장 핫하다. 네, 지금 말씀드려도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 로블록스가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10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로블록스를 기점으로 뭔가 IPO 뭐 지금 계획된 IPO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블록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IPO를 한다면은 IPO 미국 IPO도 이제 향후에 좀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생각보다 빠른 시기. 뭐 로블록스도 그때 한번 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한번 미룬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주요 IPO 기업들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뭐 다시 한번 IPO 붐이
좀 뭐 좀 읽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네. 좀 내심 그냥 개인적인 기대, 모두의 기대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이 좀 성공적인 IPO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가능할지 모르겠죠. 네. 분위기 반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그냥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번 주 지난주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네. 예, 일단 오늘은 로블록스 중심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스카라는 기업이 어제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얘는 4% 정도 빠지고 첫 상장일을 끝냈던데 네. 분위기가 안 좋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 빠지다 보니까. 안 좋습니다. 네. 네. 나름 오스카도 되게 혁신 기업이거든요. 이제 D2C 건강보험 서비스를 해서 얘네들도 나름 테크 기반으로 이제 나름의 이 산업에서는 혁신 기업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어제 좀 뭐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참고로 뭐 밑에 있는 이노베이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노인 요양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아. 이게 나름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이 노인 요양 프로그램. 그래서 네. 이노베이즈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또 뭐 미국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로블록스한테 더 네. 관심이 다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그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을 병원하고 이제 짬짜미로 해가지고 네. 요양 프로그램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의 자산을 다 그 이게 뭐랄까 빼돌리는 혹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페이스인가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자산을 빼돌리는 것 정도를 빼면은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노인 요양 프로그램이 그냥 아주 러프하게 그냥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 노인분들이 그냥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중증 이상이 뭐 얼마 네, 생이 네. 안 남으신 환자분들 네.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기도 네. 하고 이제 병원 비용 부담도 워낙 많은 나라이다 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통원 치료라든지 이제 이런 노인분들이 이제 남은 세월 동안에 이제 생활하는 네, 네.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호스피스 서비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사업 운영 미국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한 마디 딱 요약해서 써주셨는데 네.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다. 네, 다 거창한 얘기만 썼죠.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네, 게임 플랫폼 다 거창한 얘기를 좋은데요? 썼는데요. 네. 어쨌든 로블록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네. 게임 참여자와 이제 게임 개발자가 서로 구분 없이 다 뒤엉켜서 이제 컨텐츠를 즐긴다. 약간 네. 일반적인 게임과는 좀 컨셉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아시긴 하는데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자나 개발사 회사가 게임 회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만들죠. 게임 참여자들은 그 게임에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해진 그 게임을 즐기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존의 이제 네. 레거시한 게임 방식인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로블록스가 하나의 판을 만들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판 네. 이외에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뭐 그 게임을 봐서 오 재밌겠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그 게임 만들어진 게임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즐기는 약간 완전 오픈된 이제 게임 플랫폼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몇 번 해봤어요. 저의 아이 때문에. 근데 일단 게임을 하면 1인칭 슈팅 게임이랑 비슷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1인칭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자기는 정중앙에 있고 이 전 화면이 그냥 벽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계속 펼쳐지는.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수평선도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게임하다가 좀 질리더라고요. 너무 뭔가 미션이나 이제 흔히 게임이면 미션 컴플리트 뭐 이런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계속해요. 그래갖고 아이랑 하다가 시간을 정해서 끊어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약 구세대들이 약간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비해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방금 말씀 뭐 해주신 거에서 좀 차관하면은 그만큼 약간 이제 기존에 없었던 네. 새로운 개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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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로블록스가 나온 지는 꽤 오랜 근데, 시간이 되긴 네. 했지만 해도 뭔가 이제 이런 열린 플랫폼에서 게임을 직접 만들고 만들어진 직접 만든 게임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네. 하는 그런 게임이 이제 시대를 이제 맞았다. 그런 시대가 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와. 네 이게 뭐 이게 아마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면은 이게 뭔가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아 나이를 어느새 이렇게 먹었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 하나 하나 그냥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게임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레이어들이 각각 다 이제 이런 아바타 우리가 옛날에 뭐 프리첼 세대 네, 네. 프리첼 세대니까 프리첼 네, 네 프리첼 네, 아바타들을 이제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아바타를 가지고 게임 안에서 이제 즐기는 겁니다. 네. 아바타 만드는 거는 일단 비용은 안 드는 거죠? 돈 들죠. 네, 그러니까 아, 저 꾸미는 거 아주 그러니까 비용이... 아주 처음 아바타는 공짜로 받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막 꾸미려면 이렇게 네, 막 네, 네. 검 같은 거 하고요. 날개 달고 막 이런 갑옷 입고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바로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예, 돈은 뭐 적자긴 하지만요. 그래도 돈은 벌고 있는 네, 회사죠. 네. 어쨌든 이런 아바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 게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재밌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갑옷이나 이런 네. 것도 로블록스는 회사가 만들어 준 게 아니고요. 로블록스의 게임을 하는 게임 플레이어나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들어 있는 게임 개발자. 네, 네. 로블록스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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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들이 만드는 겁니다. 게임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네. 만들어서 네. 그걸 판매도 하나요? 게임도 그러면? 만들고 저런 아바타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그걸 네. 또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맞다. 그래갖고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야 그럼 너도 직접 하나 뭐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때? 했더니 그냥 게임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이걸 말하지 않고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아버님이 워낙 돈을 잘 벌어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컨셉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느냐 좀 이거 그냥 이거 보시면 바로 아는데요. 네, 네.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로블록스의 참여자들이 만드는 게임입니다. 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드는 이런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서로 뭐 주로 많이 하는 게임 제가 기억하고 제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네, 뭐 술래잡기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아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댄스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로블록스에서. 네. 그러니까 제 아바타가 네. 춤을 추는 거예요. 아하. 키보드에 이제 동작이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입력이 돼 있어서 네, 막 팔을 흔들어라, 점프를 해라, 뭐 그리고 기술 같이 이제 저희 네. 예전에 네. 막 격투기 게임 할 때 기술 쓰듯이 이렇게 기술을 읽으면은 막 이제 막 윈드밀도 돌고 막 네. 난리도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저의 춤 콘서트를 보신 분들이 거기서 실시간으로 점수를 또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포인트를 또 주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의외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매우 인터랙티브한 거네요. 네, 굉장히 오기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러겠다. 네. 이거 안 줘? 하면서 네. 계속. 네,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 술래잡기도 있고 네. 레이싱 게임도 합니다 여기서. 네. 대박이네요. 레이싱 게임도 카트라이더 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서로 뭐 얘기하고 그런 대화의 장이라든지 그냥 서로의 커뮤니티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네. 낚시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경계 게임의 장르라든지 컨텐츠의 경계 없이 많은 네. 사람들이 그냥 게임 만들고 싶은 게임을 다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여해서 다 참여하는 거고 네. 로블록스는 이런 게임을 만드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런 소스를 주는 네, 회사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런 밉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게임 플러스 뭐 하나의 소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이거든요. 네, 네. 네. 어쨌든 요 좀 약간 이제 좀 신기한 네. 게임 플랫폼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하느냐, 그쵸. 그리고 접속을 하고 약간 액티브한 게임을 즐기느냐로 봤을 때 지금 DAU라고 써 있죠. 네. 저기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네.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게임을 하느냐라고 간단히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일간 활성 사용자 수 맞습니다. 네. 네. 3,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네. 4천만 명이 게임을 하면은 네. 대한민국의 인구의 80%가 이 게임을 한다. 이 게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도 하지 않습니다. 한 평균 한 2시간씩 하는 걸로 뭐 제가 숫자 같으면 적거든요. 네, 네, 네. 거의 그 정도씩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말씀드린 여기 게임을 하시는 상당 부분이 다 초등학생, 중학생 약간 그런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네. 아 저희 아들 초등학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기가 더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재밌어요. 그냥 게임 아, 네, 재밌어요. 네. 저도 몇 번 했는데 네.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네. 해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고 했지만 네.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 네.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추어부터 해서요. 아예 그냥 프로페셔널에 여기에 들어와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개발자만 보면 한 7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뭐 로블록스의 이제 그 뭐 파일링 그러니까 네. 사업 보고서 같은 네. 데 이제 적혀 있고요. 개발 전문 개발자도 여기 물론 들어와 있긴 하지만 유저 자체가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셔가지고 로블록스 뭐 게임 개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동영상 이거 로블록스 게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유튜브 찍어보시면 되세요. 잘 들어보면은요 목소리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반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학생 뭐 되게 어린 분들이 이런 네, 것도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700만 명 중에 10만 명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10만 명 모두가 아주 상당한 금액을 벌고 있지 않지만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냐 뭐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뭐 게임을 만들어서 그 네. 게임을 팔기도 하고요. 뭐 아바타 그리고 아바타의 아이템 그리고 게임에서 이제 뭐 현질까지는 아니지만 뭐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 그런 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네, 만들어서 네. 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팔 때 달러로 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네. 달러로 환전이 되긴 하지만 로벅스라고 하는 이 로블록스가 만든 자체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0035 1로벅스인데 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사고 네. 그리고 아이템을 사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 약간 디테일한 거긴 네. 한데요. 제가 1로벅스당 0.0035 로벅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로벅스를 저희 소비자가 이 로벅스를 살 때는 더 비쌉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이제 나중에 이 자기가 번 로벅스를 네. 환전할 때 요 정도 받는 거고요. 네. 네. 예, 소비자가 살 때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임 유저가 1 로벅스를 사려면 0.0035 달러보다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0.0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게 센데요? 그냥 3배 정도. 3배 정도니까? 예. 아, 얘는 그럼 거의 도매,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음식점에 예. 가서 그 원부자재 가져올 때 가격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뭐 되겠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확장을 하면 할수록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요걸 요 환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놨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콘텐츠를 생산한다라고 네. 해서 네. 뭐 디벨로퍼 제네레이티드 콘텐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게임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막 무수한 아까 뭐 굉장히 많은 네. 개발자들이 참여하니까 네. 게임의 종류가 그냥 뭐 사업 보고서 봤더니 1,800만 개 정도가 된다. 뭐 와. 이런 제가 숫자를 봤는데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실제로 딱 이 로블록스 들어가시면은 뭐 해야 될지 약간 고민스러울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일일이 게임인 거잖아요. 네, 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구글에서 로블록스 치시면은 딱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재밌는 세계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글 플레이 가서 게임을 검색하면 여러 개 게임이 나오는데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자체적으로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그렇게 수많은 게임이 그 안에 네.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따로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 실행 파일 같은 건 기본 이제 인프라 실행 파일에 있는데 네네. 그냥 딱 요 게임에 클릭하시면 요런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은 네. 게임에 다 들어가집니다. 이게 로블록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사된 건가요? 아니면 투자를 한 건가요? 그 제가 사실 히스토리까지는 그까지 모르는데 네네. 아마 MS랑은 그렇게 큰 관련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방송 때 제가 네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갈락한 개요를 보여드렸고. 예. 근데 이제 이 개요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어떤 게임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로블록스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 뭐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로블록스가 이렇게 큰 하나의 이 생태계를 판을 만들어주는 네. 거고요. 이 판 위에 수많은 게임들이 올라가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유튜브라는 판을 만들어주고 네. 그 판 위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컨텐츠를 만든다. 네. 자기 컨텐츠를 만들 때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그런 인프라를 뭐 구글이 제공해주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게임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네. 그런 툴들을 이제 로블록스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게임을 만들고 네.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모두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이라든지 엔진 뭐 디벨로퍼들이 네. 이제 그 게임을 개발할 때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로블록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기반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벅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익이 개발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창출이 된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수익이 로블록스의 수익이 뭐 게임 액세스라든지 아이템 판매에서 주로 네. 나오는데 뭐 향후에는 광고가 엄청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 광고가 안 붙어 있나 보네요. 예, 네, 현재는 그렇게 광고가 붙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럼 광고 붙이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장난 아니죠. 다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워낙 이따 바로 보시겠지만 연령층이 워낙 낮은 분들이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커서 로블록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엄청 우스워질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뭐 나름 메타버스 생태계 약간 이제 초기 뭐 시장은 하나의 선점한 네.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3D 공간 게임 공간 속에 광고가 붙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겠네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가까운 로블록스. 예, 유튜브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고요. 네. 예, 보시면은 뭐 지역은 지역보다는 사실 이게 사실 로블록스의 핵심이거든요. 아, 연령대. 연령대.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보시겠죠. 이게 U13 언더 13인데 13세 이하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분들이랑 예, 어린 나이 어르신 분들이랑 그렇게 막 싸운 거죠. 아, 네. 춤추고 막 싸운 아하. 건데. 하여튼 많고 네. 요즘은 좀 저 같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뭐 좀 많이 알려졌고 네, 한번 네.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재밌으면 이게 13.5는 이게 13오버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예, 네네 예. 그래서 예,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 사실 IR 행사 그 유튜브를 네, 쭉 네. 들었어야 되는데 아... 요 부분을 제가 스킵을 해서 아하, 하여튼 오버인데 일단 그래서 네. 온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소비력이 그쵸 얘네가 돈이 뭐 있겠어 이렇게 근데 많이 쓰긴 해요 내 아이템 살 때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뭐 전 세계 어떤 뭐 한국도 마찬가지 주식을 투자할 때 MZ 세대가 핵심이긴 하거든요. 그쵸. 얘네들을 잡는 회사 이 트래픽을 가져가는 플랫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 있다. 네, 네. 뭐 이들이 그대로 쭉 로블록스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뭐 전 이거 좀 더 나아가서 뭐 보세요. 지금 로블록스 게임이 이렇거든요. 뭐 보시면 이게 네. 네모났죠. 네, 네. 네, 박스 형태의 약간 그래픽이 딸리는데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블록스가 어떻게 진화할지도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용자가 나이가 들면서 성인에 맞는 콘텐츠나 게임으로도 계속 네. 분화되고 개발이 될 테니 된다면은 이제 뭐 거기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나이에 들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죠. 조정이 된다면은 네. 뭐 모르죠 진짜 확장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연령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연령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 여기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매출인데 네. 2019년 그리고 작년인데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두 배 네. 조금 안 되게 82% 예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어리신 분들이 다 집에만 다 계시는 네.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저희 집도 그랬는데 게임을 많이 한 거죠. 네. 예, 게임을 많이 한 거예요. 건전한 게임이잖아요. 또 보면은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 레벨도 많이 올랐고 80% 이상 올랐고 그리고 이 부킹은 그냥 얼마만큼 로벅스를 샀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벅스도 엄청 샀습니다. 네, 예, 요 네. 게임을 하면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로벅스도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작년에 네. 코로나 덕분에 네. 뭐 물론 기본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코로나 네. 이후에도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좀 짚고 넘어가야 네. 해서 네. 적자 기업이다라는 점. 뭐 캐시플로우는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으로 플러스 현금은 창출이 되곤 하지만 네. 뭐 네. 적자 기업이다라는 부분 정도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일단은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이 이제 로블록스를 소개해 드리고 네. 그리고 제 의견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뭐 뭐 다음 주에 뭐 IPO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설명을 좀 네. 제가 드려야죠. 네. 뭐 확실히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IPO 종목들은 성공 확률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까지 로블록스 설명을 드린 걸 딱 들으시면은 네. 너 로블록스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뜨시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로블록스가 이번에 PSR 좀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PSR 기준으로 한 19배 정도 이게 싸다고 할지 비싸다고 할지 뭐 피어들이랑 많이 비교해요. 다른 네. SNS 뭐 20배 받는 애들도 있고 네, 네. 뭐 유니티 같은 애들은 30배 받는 애들도 있고 많이 비교해요. 근데 네. 이게 싸다고 할지 비싸다고 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 PSR 20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하는 거고 또 그게 또 어떻게 형성이 그렇죠.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네,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직상장이라고 이제 많이들 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락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예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상장 천에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냥 다 털면 네. 뭐... 네. 다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직상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의 뭐 경험이 없으니까 네,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기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에는 좀 대응을 특히 요즘 장이 또 안 좋잖아요. 네. 네. 특히 테크나 이제 그로스 네. 스탁이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좀 대응을 안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여기서 조금 뭐 세워나가긴 하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IPO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냐면요. 미국의 중소 그러니까 스몰 미드 캡 중에서 네. IPO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싸게 나온 애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예, 최근에 뭐 좀 최근에 잘 안 좋아서 조정받긴 했는데 이제 바이언트 테크놀로지라고 예, 그 티커는 DSP입니다. 에드테크 네. 기업이 하나 상장을 했었는데 이게 2월 총가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네. 2월 10일인가 제가 기억이 정 안 나는데 그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뭐 SSP 기반 전문적으로는 뭐 DSP 기업입니다. 그래서는 그 DSP 기반의 뭐 에드테크 기업 중소형 주였는데 PSR이 그냥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싸게 올라왔어요. 7배? 예, 네, 딱 그 예전 공모가 네, 네. 들어왔을 때. 근데 피어라고 할 수 있는 좀 규모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네, 네. 피어라고 할 수 있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해서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네. 에드테크 기업이 있는데 네. 그 회사 밸류에이션은 PSR로 30배가 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면에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약간 실력 면에서 두 회사 간의 실력 면에서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다. 너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크게 올라가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 접근을 해보면은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네.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실제로 DSP, 그러니까 티커가 DSP죠. 바이언트와 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장하고 이후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IPO 전략은 좀 이런 너무 막 핫한 애들. 그런 애들은 좀 지켜보는 일단 걸로. 비싸게 너무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고 네. 초반에 스윙이 너무 변동성이 너무 네. 크게 네.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좀 지켜봤다가 예, 진정이 되면 좀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예.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을 뭐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좋겠다.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네. 계시다라면은 뭐 그런 분들은 뭐 저는 그냥 로블록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워낙 장도 수산하고 하다 보니 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이 네, 이렇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서 로블록스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로블록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먼 미래가 될지 아니면 한 뭐 2~3년, 3~4년 후에 다가올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내용을 따로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 부분의 이제 헤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발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임스까지는 고아트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미국 살다 오신 분한테도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마음대로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독일계 분인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예, 하여튼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앞으로의 게임 산업의 이제 미래를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앞으로 게임 산업은 민주화 될 거다. 아, 민주화라. 게임의 민주화. 아, 이게 되게 포괄적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 개발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누구나 거다. 누구나 참여해서 네, 그쵸. 쉽게 할 수 네. 있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AI 때문이다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게임 산업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네. 포인트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요. 네네. 화면 보시는 분들은 읽으실 필요 없고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AI가 많은 걸 해준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해서요. 이게 비행 훈련 시뮬레이션. 실제로 훈련합니다. 이걸로도. 네. 굉장히 이거 그래픽이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끝장나겠는데요? 끝장나서 이게 실물 같이 엔비디아의 제일 비싼 GPU로 돌려도 잘 돌아갈 거 말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못 따라갈 정도로 네, 그래서 정교하구나. 실제로 보면 여기 뭐 비행 영상이라든지 네, 밑에 네. 있는 그런 지형들 있잖아요. 네. 정말 실사 같고요. 실제 지형들을 다 여기 녹여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그냥 똑같이. 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이런 지형들을 다 여기 녹여놔서 어마무시한 그래픽적인 용량과 네. 능력이 필요한 게임인데 네. AI가 요 시뮬레이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요 게임의 이런 밑에 나와 있는 이 지구의 지형들을 네. 분석하고 정리하고 네. 그래픽화하는데 좀 오버 좀 보태면은 아까 저분이 얘기하신 걸로 한 3일이면 된다. 네. 지구 전체를.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오버 좀 보탠 것 같긴 한데 전 세계 위성 사진들을 다 모아서 그걸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해가지고 막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코딩해서 집어넣고 뭐 직접 뭐 다 안 했겠지만 그걸 이제 AI가 돌려준다는 거죠. 아, 예, 쫙 돌려준다는 네네. 거죠. 3일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거를 다 그래픽화할 수 있다. 예, AI가 해준다는요.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을 할 때 뭐 컨셉이라든지 그래픽의 컨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개발자들이나 네. 뭐 그런 뭐 디렉터들이 이런 분들이 네. 그런 거를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일일이 다 했다라면은 요즘은 AI가 그런 거를 약간 추천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늘어난다. 네. 여기 보면은 뭐 컨셉이나 디자인 이런 거를 AI가 추천하고 이게 마치 그거예요. 요 밑에도 써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 이런 애들이 네. 소비자들이 뭘 살지 추천해주는 그런 거 네. 쿠폰 뿌리고 그런 네, 네. 그런 머신러닝이나 AI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게임에 반영을 해서 게임을 만들 때 배경은 이런 게 어떻겠어? 뭐 캐릭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겠어? 네. 이런 거를 이제 AI가 추천해준다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이제 방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네, 네. 많이 이게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네. AI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게임 보면은 굉장히 음성이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캐릭터끼리. 네. 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뭐 성우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진 않을 거고 이제 문자로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음성으로 네, 채팅한 거를 네. 그 말로 읽어주는.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결국 그게 이제 텍스트화 된 거를 이제 AI가 이제 음성으로 바꿔주는데 네. 이제 뭐 뉘앙스라든지 그 상황의 억양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다 이제 설정만 하면은 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인데 다 이제 개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좀 무섭다. 예.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
이제 개발 게임 개발자가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때 너무 극단적이고 극단적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게임 개발자분들도 이제 게임을 예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경험이 없더라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마치 로블록스에서 지금 사람들이 게임을 네, 개발을 네. 하듯이 근데 그 로블록스가 제공해준 툴들이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아하. 미래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과거에는 정말 초대작 AA 뭐 트리플 A급의 이제 게임을 만드는 그런 게임 개발사들만 좋은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쵸. 지금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란지 뭐 일반 개인들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게임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다. 예. 그래픽 쪽으로도 AI 네. 쓰면 간단히 네. 할 수도 있고요. 음성 같은 것도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앞으로의 이제 게임 산업의 미래다라고 이제 예견을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 이제 게임이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아하. 지금이 딱 그거잖아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저 그렇죠. 조차도 이런 유튜브 방송 영광스럽게 나와가지고 하고 있듯이 네네. 앞으로는 누구나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게임을 단순히 예전처럼 뭐 즐기는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서 뭐 소통을 하고 네. 거기도 업무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장치로서 뭐 VR, AR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약간 제가 말씀드린 기술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러네요. 포스트 로블록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시대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로블록스가 아마 이런 거를 뭐 선도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런 걸 선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시대를 미리 대비 뭐 세상의 변화는 생각하던 것도 항상 빠르기 네.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제가 아직까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5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근데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놔둡니다. 놔두려고 합니다. 네. 게임 못하면은 포스트 로블록스 뭐 지금도 시대를... 게임을 못하면은 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맞아요. 전 게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 거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게임을 못 만들면 이제 못 끼는. 아. 네. 그 되게 우울한데. 뭐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서 뭐 게임만 만들어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이제 수익이 나는 것까지 해봐봐.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어요. 로블록스 뭐 게임 만들어 이런 수도 네, 있는 네. 거고요. 그 부모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하여튼 뭐 들어와서. 네, 그런 시대가 예, 올 수도 있다.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적인 관점 보시면 게임 산업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네. 특히 이런 새로운 변형 좀 헤게모니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패러다임이 이끄는 친구들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들고 가는 게 단기적인 부침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들고 가는 게 저는 괜찮다. 그런 투자 기간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에게는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게임이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유니티에 관심을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유니티가 되게 핵심이에요. 네, 여기서 그렇죠. 3D 네. 엔진이 제일 네. 포인트니까.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정말 빠른 거예요. 네, 굉장히 똑똑하시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하셔서 약간 요즘 좀 어려운 공간을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힘들죠. 저희가.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시장의 어려움에 좀 그러게요. 동참하고 계신데 어쨌든 근데 저는 굉장히 빠르시고 똑똑하시고 하셔서 그냥 쭉 이 끌고 가시면은 좋은 성과 나올 거다를 믿고 있고요. 네. 뭐 좀 한 가지 또 세워 나가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요. 네. 예. 제가 방금 이거를 말씀드린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더한 거예요. 예. 제가 게임 개발의 보편화 민주화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네. 유튜버처럼 이제 게임을 이제 사람들이 개발하는 시대가 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AI가 이런 걸 막 도와주면은 아까 제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봤듯이 게임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픽적인 용량도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게임이 막 늘어나면은 그런 게임 우리가 콘솔 게임기에서 돌릴 수 있을까요?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거죠. 거의 못 돌립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 산업이 클라우드화가 더욱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의 그래픽이나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그러겠죠. 우리가 그 비싼 그래픽 카드를 계속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PS 시리즈를 몇 가지 사야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5인데 그리고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가격이 네. 너무 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이런 클라우드화가 진전되는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화가 딱 진행이 되면은 이게 약간 넷플릭스처럼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 구독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뭐 구독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로블록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대가 되면은 게임 안에 광고가 엄청 붙게 됩니다. 그러겠네. 예, 궁극적으로. 그래서 인게임 광고 시장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고 요 인게임 광고를 핸들링하는 에드테크 기업들 아, 연결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드테크 기업들 보통 뭐 CTV, 커넥티드 TV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네. 뭐 OTT 서비스에 막 광고 붙여가지고 네. 막 그 광고에 쏠 때 이제 에드테크 기술 도입해서 네. 효율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서 에드테크 기업들은 뭐 요즘 뭐 미국에서 CTV 얘기 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에드테크 기업도 게임 쪽에서 엄청나게 그러겠네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 큰 시장이 열린다. 새로운 사업 분야가 열리는 거네. 네, 그래서 로블록스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게임 산업에 이제 큰 변화가 한 5년 더 길 수도 있고요. 네. 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뭐 저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는 이사님, 예, 에드테크에 대해서 좀 에드테크요?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로블록스 게임의 민주화 뭐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 에드테크로 한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